경기도 신노회와 사단법인 나눔과 기쁨이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어르신 500여 명과 함께 경로 잔치를 열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작년도에부터 경로 잔치를 시작했습니다. 경로 잔치는 작년에는 400명 초청 경로 잔치를 했는데 금년에는 500명 초청 경로 잔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뭔가 어르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그 경로 잔치를 그 같이 하자는 저희들의 그 모임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모임을 그 주최하게 된 것입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기도시장과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어르신들에게 푸짐한 음식과 선물을 제공하고 신나는 공연을 함께 즐겼습니다.